오늘 시장에서 어떤 업종을 보고 계신지부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어떤 섹터 보고 계세요? 네, 일단 뭐 오늘은 주초, 월요일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지난주에 가장 강했던 혹은 지난주에 시장에서 가장 관심을 좀 모았던 업종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집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지난주 기준으로 봤을 때 가장 강했던 혹은 가장 관심을 모았던 섹터는 아무래도 이 메타버스 관련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메타버스 관련주 하면 굉장히 많죠. 하드웨어 쪽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소프트웨어 쪽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또 컨텐츠를 제작하는 기업들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메타버스와 함께 이제 가장 크게 얽혔던 게임주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이제 빠른 순환매가 돌아가면서 일단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메타버스 관련주로 이제 굉장히 빠른 이 수급의 쏠림들이 이제 있었던 한 주였고 또 이제 미국 시장 기준으로 봤을 때는 미국의 메타와 애플 같은 경우에는 이 XR 가상현실 기기 출시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다 보니까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사실 이제 지표 발표 이후에 굉장히 흔들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애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또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우리나라 시장에도 당연히 XR 기기 이 기대감을 좀 모아주는 모습들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은 이 메타버스 관련주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시장은 FOMC 연준 발언에 따라서 금리 속도 조절에 대한 피로도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뉴스들이 처음에 나올 때는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만 계속 반복되다 보면 이제는 둔해질 수 있다라는 것. 그러면 소비자들 혹은 투자자들은 새로움을 또 찾아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반도체 IT 좀 진보하죠. 전기차 배터리 너무 많이 들었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새로움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저는 메타버스 관련주들에 또 우리가 투자의 이 시선을 좀 한번 돌려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면서 오늘 가장 관심 있게 봐야 할 섹터로는 메타버스를 좀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타버스 지금부터 봐야 된다라는 의견 주셨는데 일단 뭐 지난주에 워낙 많이 올랐는데 그렇죠. 지금 올랐다라는 말이 어떻게 보면 조금 위험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렇다면은 말씀처럼 이미 뭐 반도체 나왔고 2차 전지 나왔는데 네. 메타버스도 지난주 이슈일 수도 있고 새로운 이슈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맞습니다. 보시나요? 일단 저는 사실 주가의 위치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반도체 IT라든지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여기서 더 갈 것이냐 아니면 여기서 잠시 쉬었다가 새로운 모멘텀 혹은 실적을 확인하고 더 갈 것이냐에 대한 방향성을 또 탐색하는 위치에 있다라고 한다면 사실 메타버스 같은 경우에는 올 한 해 굉장히 또 가격적으로도 혹은 기간적으로도 조정의 깊이가 깊었던 상황이었기 그렇죠. 때문에 지난주 저는 반등세 일시적, 그러니까 여기서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제 반등의 초입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메타버스 관련주들은 저는 지금 위치에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대신에 종목을 잘 골라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종목을 하나 좀 골라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종목을 네. 보셨나요? 네, 일단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종목은 위직 스튜디오라는 기업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메타버스 하면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기업들 중에 맥스트라는 기업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MP라는 기업도 좀 익숙하실 것 같고 자이언트 스텝이라고 하는 기업들도 좀 익숙하실 것 같고 또 혹은 하드웨어 장비 쪽으로 가보면 선익 시스템이라는 기업도 굉장히 많이들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위직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우선 자회사의 힘이 굉장히 강하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 재벌집 막내 아들 저도 굉장히 재밌게 봤는데 이것을 만드는 이 컨텐츠 제작사가 레몽레인이에요. 근데 레몽레인을 자회사를 갖고 있는 위직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4분기 혹은 내년 상반기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실적을 낼 수 있는 기반, 기틀은 지금 잡혀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위직 스튜디오가 지금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쪽은 이 디지털 시각 효과 쪽, 그러니까 이제 메타버스와 정말 밀접하게 연결고리를 갖고 있는 이 산업을 갖고 있기 때문에 또 이제 이번 달에 아바타 물의 길이라는 영화가 이제 개봉을 앞두고 있어요. 네. 네, 아바타의 물의 길이 만약에 흥행을 성공한다. 그러면 레몽레인과 또 이 아바타 물의 길 여기까지 또 합쳐져서 충분히 테마적인 기대감 혹은 실적적인 기대감을 모두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요. 저는 위직 스튜디오 현재 위치에서의 우리의 관심도 굉장히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뭐 위직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워낙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잖아요. 네. 보니까 아까 이제 차트가 나오는데 한 달간 거의 뭐 29% 이상 올랐더라고요. 네. 저희가 코너가 시초가 이 종목 코너이긴 하지만은 오늘 시초가뿐만이 아니라 어느 정도가 또 매수 권역인지 그리고 목표 주가는 어느 정도로 보면 좋을지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뭐 저는 오늘
갭상승이 나오게 되면 좀 불편할 수는 있다 하더라도 네. 그냥 나눠 산다 생각을 했을 때 1차 정도는 오늘 시초로 한번 매수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오늘 갭상승 이후에 좀 조정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내일과 내일 모레 정도에 조정이 나왔을 때 2차 매수까지 좀 고려를 하시면서 대신에 손절가 16,000원이라는 가격대를 꼭 지켜주십사라는 이야기 한번 드려보고 여기서 만약 올라가게 된다면 저는 3만 원까지의 이제 추가적인 상승도 우리가 충분히 기대해볼 수 있는 구분이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 그러면 매수 권역이 정확하게 어느 정도가 되는 거죠? 일단 뭐 2,500원에서 21,500원에서 2만 원대 요 가격대 안에서 매수 밴드에서 이제 매수를 하시는 게 저는 가장 좋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위젝스튜어 같은 경우에는 21,500원대가 현재가인데 네. 지금부터 매수를 해도 좋고 오늘 갭상승으로 출발을 해도 매수해도 좋다. 네. 다만 2만 원대까지가 매수 권역이고 16,000원대가 손절가다. 그리고 3만 원대까지 보자라는 의견 듣고 왔습니다. 기대를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태성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